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치?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세 번째 거 보면은 x가 무한대로 가는데 x 플러스 1분의 루트 x제곱 플러스 1 빼기 1이야. 그러면은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얘들아, 루트 안에 x제곱이 있잖아. 그래, 안 돼. 그럼 얘 실제적으로 얘는 몇 차야? 1차지, 1차, 실제적으로. 2차처럼 보이는데 루트가 안에 들어가서 1차가 되겠지. 그러면은, 거기 답지 한번 보세요. 답지 한번 보면은, 분모의 차수로 일단 나눠주는 겁니다. 그쵸? 분모의 차수로 나눠주면 3번 문제 다 보면 되겠죠? x 플러스 1은 1 플러스 x분의 1이 될 것이고, 이해 되겠지. 그럼 분자는 어떻게 돼야 되더라? x제곱이 들어와야 되겠지. x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루트 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x제곱으로 나눠줘보면 1 플러스 x제곱분의 1 빼기 x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런데 분모에 x가 있어버리면 얘네는 무조건 불꽃도 무조건 뭐라고? 0이라고요. 왜? 무한대로 얻은 숫자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얼마라고 볼 수가 있어? 1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뭐 지금 세 문제를 좀 풀어봤는데요. 잠깐 쉬었다가 날짜 문제 풀고 그 다음 계속 지도 나가도록 할게요. 문제를 좀 먼저 좀 보고 할게요. 27번 문제 29쪽입니다. 아, 리미트 x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a로 간다. a로 간다. x제곱 마이너스 3ax 그 다음에 플러스 2a제곱 플러스 2a제곱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2a 3a가 1이다. 그럴 때 누굴 구하라고?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2 플러스 4ax 루트 마이너스 3a분 5x. 자, 이거 한번 풀어보는 얘기네. 보자. 아, 이 문제가 이제 왜 발전 문제냐라고 본다면 이제 이게 지금 뭘로 가고 있는 얘들아? A로 가고 있잖아, A로. 그쵸? 맞죠? A로 가고 있어. 그러면 이걸 집어넣으면 A제곱이잖아, 맞지? 얘도 A니까 마이너스 3A제곱이 되겠지. 그러니까 A제곱, 2A제곱, 3A제곱인데 마이너스 3A제곱이 있으니까 0이 되겠지. 분모가 0이면 분자도 무조건 뭐라고? 0이라고, 0. 알겠지? 그래야 0분의 0꼴이 되는 거야. 얘는 0분의 0꼴이야. 0분의 0꼴은 뭐라 그랬습니까? 루트가 있으면 유리화를 시키는 거고, 루트가 없으면 무조건 뭐라고? 무조건 인수분해, 무조건 인수분해. 근데 얘는 이제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인수분해가 조금 까다롭죠. 그래서 이제 뭐한 것 뿐이야? 발전적으로 나온 거. 그리고 이제 이거를 풀고 나서 여기서 A 값을 구하고, 걔를 또 집어넣어서 이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즉 두 번을 계산해야 되고, 계산이 좀 복잡하고, 이래서 발전 문제지, 뭐, 어려서 발전 문제가 아니야. 그럼 한번 볼게. 리미트. x가 a 간다. 자, 선생님이 이 뜻을 뭐라고 했냐면은, 자, 여기에 있는 식도, 여기에 있는 식도, 얘가 넘어가서 x-a를 반드시 인수로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그래야 0이 나오니까, 알겠지? 그러면은, 이걸 그냥 무작정으로, 사실 이 정도는 뭐 별거 없긴 하죠. 인수분해 하는데. x-a, x-2a. 이 정도 인수분해는 뭐 바로 되겠지만, 만약에 조금 인수분해가 까다롭게 보이잖아. 그러면은, 아, 얘는 무조건 이걸 인수로 가져야 되니까, 하나를 써놓고 나머지를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알겠죠? 같은 맥락으로 얘도 무조건 인수분해가 될 텐데, 얘는 무조건 x-a란 얘기야. 되겠니, 안 되겠니? 그러고 나서 여기 최고차항이 뭐야? 2x제곱인 거는 무조건 얘는 2x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치? 그리고 나서, 자, 여기가 지금 뭡니까? 상수항이? 플러스 3a인 걸 보니까 얘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는 아 이거를 가지고 내가 얘를 생각을 해내면은 인수분해할 때 조금 뭐 하겠어? 좀 편리하겠지.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인수분해하면 없애는 거지. 없애고. 자 x에다가 이제 a를 집어넣는 거야. 그치? 그럼 a 집어넣으면 뭐가 되니? 얘는 a니까 마이너스 a 분의 이렇게 되겠지. 그쵸? a 집어넣으면은 2a 빼기 3이 1 이런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은 마이너스 a 얘가 올라가면은 마이너스 a잖아. 넘어오면은 3a가 넘어가서 3이니까 a는 1이 되겠구나 라는 얘기는 볼 수가 있겠네. 충분히 되시죠? 어, 오케이. a가 1이야. 그럼 이제 a가 1이니까 여기다가 이제 뭐 그냥 없애고 되는 게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보면은 얘가 지금 뭡니까? 무한대잖아. 무한대에서 뭐라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라고 했잖아. 그치? 간혹 이거를 갖다가 오 루트가 있네? 유리화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해서 이걸 유리화 시켜주면은 안드로메다로 가버립니다. 유리화를 언제 시켜주는 거라고 얘들아? 언제 시켜주는 거라고? 0분의 0꼴트 시켜주는 거야. 어, 얘는 이미 내가 x로 나눌 거잖아. 그래 안 그래? x로 나누고 x로 나눠버리면 얘는 이미 0 돼버려가지고 빼기 이거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무슨 뜻인지 알겠지? 어,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야 얘는? 최고차항 개수 대답 좀 해. 홍석주 최고차항의 개수 얼마냐고? 어, 2지. 왜? 3대 루트가 들어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런 거 신경 안 씁니까? 이런 거 어차피 x로 이렇게 나누기 때문에 x 제곱은 얘는 루트 아니니까 얘는 x로 나누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뭐가 0이야 0.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그치? 그리고 이거를 x 제곱으로 나누면 루트 3이니까 2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해되겠어요? 분해 이거 x 나누니까 뭐가 되겠니? 이렇게 함께 끝나겠지. 그치? 그래서 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5번이 답이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은 28쪽 문제를 조금 풀고 나서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분의 0꼴 문제 좀 더 풀어볼게요. 2번 문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마이너스 1분의 fx 마이너스 6이 5다. 마이너스 6이 자 5다. 그럴 때 x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1이네요. x 세제곱 마이너스 1분의 fx 제곱 이 친구가 이제 얼마냐 이런 얘기인데 자 일단 보자. 이런 문제들이 얘들 항상 뭐냐면 봐봐 일단 1 집어넣으면 0이 되겠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자 꼭 알아두세요. f1 빼기 6이 반드시 0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1이라는 건 뭐가 되겠어? 6이 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겠다. 그치? 그러면 얘는 6이야. 그래서 0분의 0꼴이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구하라는 게 이거거든? 그러면 이거는, 이건 지금 극한값, 아, 극한값, 리미트 x가 1.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이제 했듯이 이게 뭐냐면은, 이러한 꼴을 갖추면은, 항상 꼴싸움이야, 꼴싸움. 알겠지? 어. 꼴을 갖추면 얘는 그냥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보면 돼? 꼴하고 봐버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러한 꼴을 뭐 하는 거야? 만들어버리는 거야. 꼴을 만들고 꼴에 상관없는 애들 따로 그냥 몰아버리고. 무슨 얘기냐? 자, 리미트 x가 1로 갑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곱하기 해볼게요. 여기는 꼴 있는 친구. 꼴 누구만 있어? x 빼기 1만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하면 x 빼기 1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머지는 뭐가 되겠어?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그러니까 이제 뭐 기본적인 인수분해는 뭐 그냥 자유자재로 돼야 되겠지. x 세제곱 빼기 인수분해 하면 이거하고 이거의 곱을 인수분해가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fx로 뭐하면 돼? 묶으면 되겠지. fx로 묶으면은 fx 빼기 6이 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면 fx는 여기 이렇게 있고 너는 fx 빼기 6. 왜? 그렇지. 꼴. 이거거든 이거 이거. 알겠니? 그럼 우린 얘를 다 뭐라고 봐버리는 거야? 여기 있잖아. 5라고 보면 되겠지. 5라고. 그 다음에 곱하기. 자, x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1로 가고 있어요. 1 집어넣었더니 얘는 3이 되는 거고. 그래 안 그래? 여기는 f1 이렇게 되겠지. f1이 얼마나 그랬니? 6이라고 했네. 맞지? 네, 얘는 6이니까 얘가 2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구하고 짜는 답은 이렇게 마무리가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봅시다. 지금 이제 이렇게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익숙지가 않아. 낯설어요. 사실 지금 풀이법 자체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약간 수학하고 약간 좀 달라 느낌이. 그치?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알던 뭐 그런 풀이법들이 아니야. 약간의 약간 그런 특색을 빨리 익히셔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1 집어넣었더니 얘가 0이니까 여기다가도 1 집어넣으면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0분의 0꼴. 무조건 0분의 0꼴이 돼야 돼.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F1이 6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을 가만히 보면 무조건 내 문제 풀려고 하지 말고 한번 주어진 조건하고 문제라고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식을 변형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지? 생각해보면 되겠지. 사실 뭐 이런 문제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꼴이 만들어지는 형태, 꼴이 아닌 애들. 꼴이 아닌 애들은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0분의 0꼴이 가는 애들은 이런 얘기, 이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은 0분의 0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가는 그냥 1 집어넣으면 된다, 되는 애들이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얘는 0분의 0이 돼버려가지고 뭐 하니까. 사실 fs가 뭐라고 주어졌으면 내가 그걸 인수분해해서 인수 없애고 나서 해야 되는데 얘는 지금 fs가 뭔지 알아? 모르잖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꼴을 이용해서 이 값을 그냥 뭐 해야 돼? 구해야 되는 거야. 원래 0분의 0꼴은 인수를 찾아서 인수 없애고 대입해서 구하는 게 맞아요. 알겠지? 그런데 얘는 fx가 뭔지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꼴을 이용해서 꼴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지. 됐어요? 자, 다음 발전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24번 문제네요. 다음 수가 있고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x-1분의 gx-2x가 이 존재한대. 얼마인지 몰라. 그냥 알파라고 하자. 알파라고 존재한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죠. fx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 없네. gx. 자, 이렇다. 뭘 구하냐? x 제곱 마이너스 2분의 리미트 fx gx를 구해봐라. 자, 일단은 너네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풀 때 한번 생각을 해봐. 여기 보니까 1 집어넣으면 0이잖아. 그치? 1 집어넣으면 0이야. 그러면은 여기다가도 f1이나 fg1이 반드시 뭐가 돼야 돼? 둘째 하나 무조건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뭐 0분의 0꼴이고 지금 뭐 이 상황에서 내가 뭔가를 뭘 얻어야 되는지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한번 살펴보면 x에다가 1을 집으면 얘는 0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면 g1-2가 무조건 0이 돼야 돼. 왜? 얘가 0이 아닌 극악감이 존재한다고 했고 그렇다고 본다면 0분의 0꼴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은 G1은 얼마겠구나? 2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 얘기는 뭘 거야 얘들아? G1이 2란 얘기는 얘는 2란 얘기야.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가 0이 되려면은 f 뭐가 f1이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 맞지? 어, 얘가 이런 상황이 돼야 돼.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0으로 0으로 될 거 아니야? 어쨌든 g1은 2라는 걸 내가 알았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아 f에 대해서 내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 한번 보니까 자 fx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니네가 이거를 여기에서 x 빼기 1이고 여기 x 빼기 1이 있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보니까 fx하고 gx의 곱하기로 지금 나타났잖아. 문제가. 맞죠?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지. 자, fx라는 거는 우리가 f1은 0이기 때문에 f1을 이용을 해서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 왜? 무조건 뭐 돼버리니까? 0 돼버리니까 그냥. 알겠지? 그래서 fx를 갖다가 gx에 관한 폴로 내가 한번 이제 만들어 볼 건데 어떻게 만드냐? 얘를 갖다가 한 팀으로 보는 거지. 왜? gx 앞에 얘가 곱해져 있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이 두 개가 지금 뭐야? 완전히 똑같잖아. 그치? 그 얘기는 뭐냐면 니를 넘어와라 그러면은 너는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올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맞아 안 맞아? 그러면 fx는 바로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걸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냐? 아, x-1로 묶어주는 거지. 묶어줬더니 어떻게 됐어? 오케이, gx 이런 형태로 바꿀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이 뭐한 거야? 조금 복잡한 거야, 사실은. 식변형이 좀 어려워합니다, 처음에 이런 것들을. 왜? 너무 막연하거든. 이게 뭔가 이게 딱 목표 좀 있어가지고 그렇게 막 바꾼다는 게 아니라 뭔가 너무 막연해. 근데 해보면서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지만 여기서 G1은 2니까 아 너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얘는 솔직히 얘는. 왜? 얘가 0분의 0꼴이 되는 거는 얘를 좀 더 살펴보면은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1분의 곱하기 X 플러스 1은 1로 가고 오히려 GX는 뭐 하면 돼? 1로 와버리면 되는 거야. 왜? G1은 어차피 2가 아니야. 아니 0이 아니야. 0이 아니라고 뭐야? 그냥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 공면은 뭐가 되는 거니? 집어넣어버리면 1이니까 2분의 2가 되니까 얘는 그냥 1이야. 이쪽 공면은. 이 형태는 뭐야?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럼 여기 이제 fx가 있어야 되는데 결론은 무슨 얘기일까? 이거에서 우리가 어떤 값을 구해내기 위해서는 fx를 갖다가 얘를 갖다가 그렇지 x-1과 무엇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야. 그래야만이 x-1 뭐 해주고 없애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원수를 집어넣어서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무조건 이 상황에서 얘가 0이 아닌 값이 나오면 f1은 0이기 때문에 fx를 무조건 x-1이 이렇게 나와 있는 어떠한 식으로 얘를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 쓴 말이 얼마 전달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영상을 조금 더 이렇게 보세요. 자꾸 발전 문제들은 니네가 이 발전 문제 정도까지만 복습을 좀 하잖아. 학교 시험 진짜 야생 많이 믿고 한번 해봐. 진짜 학교 교과서 학교 시험지 보자고 진짜 우습게 보일 거야. 야 이렇게 쉬웠나? 진짜로. 그래서 결론적으로 fx가 뭐냐면은 이거란 얘기지. 이거. 그럼 여기다가 올리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1분의 fx가 이거니까 x-1 그 다음에 gx-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아까 말했지만 x 플러스 1분의 gx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 되겠지?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니까 이게 없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뭐 할 수 있어? 이제는 집어넣을 수 있는 거야. 인수가 없어졌으니까. 그러면 집어넣으면 뭐가 되겠니? G1 빼기 2인데 G1이 얼마야? 2잖아. 그렇지? 그러면 얘는 2 빼기 1이니까 1 곱하기 여기다가도 1 집어넣어 버리면 아까 했지만 2 얘는 G1이니까 2 분의 1 1 곱하기 1 다음은 얼마? 얘는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쉽지는 않아요. 발전 문제들은 어쨌든 조금 보세요. 풀어보세요.
선생님 설명하는 거 듣는 거, 너네가 직접 풀어보는 거하고 느낌이 많이 다르나 해? 한번 붙여서 풀어보면 알아 해?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를 좀 한번 접목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앞쪽으로 잠깐 와서 또 세 번째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거는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우린 지금 얘를 뭐하고 있냐면, 극한값을 집어넣었어. 극한값을 집어넣었더니 그 결과가 계산할 수 없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그 계산할 수 없는 형태가 크게 몇 가지라고 얘들아? 네 가지라고, 네 가지. 그러니까 0이라든지 무한대가 나와버리면 계산할 수 없는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야. 그 첫 번째가 0분의 0꼴이고 이거 다 계산했죠? 두 가지가 또 있다고 했지? 루트가 있냐? 루트가 없냐? 루트가 있으면 유리와 루트가 없으면 인수분해.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 이게 너무 간단한 거였지 사실은. 최고차의 개수가 그냥 갑이다. 그치? 하려는 게 세 번째. 세 번째 뭐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자, 이겁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는 간단해요.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결론적으로 얘도 두 가지가 있어. 뭐가 있냐면은 루트가 있느냐, 루트가 없느냐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알겠지? 루트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 유리화. 유리화를 하고 나면 반드시 얘는 뭐냐?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무조건. 알겠지? 루트가 없다. 루트가 없으면 얘는 무조건 발상. 결론적으로 다루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문제가 당연히 뭐가 나오겠어? 당연히 이 친구가 당연히 문제가 나오겠지. 이해되겠어? 자, 그렇게 하고요. 4번까지 같이 그냥 해버리고 할게요. 4번이 이제 뭐냐면은 뭐 0 곱하기 뭐 무한대 이런 거야. 4번이 0 곱하기 무한대. 0 곱하기 무한대. 4번에 0 곱하기. 자, 무한대는 키워드 하나만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괄호를 뭐한다? 괄호를 통분한다. 알겠지? 괄호를 통분하면은 얘는 어떤 꼴이냐면은 무엇이 있고 그 다음에 괄호가 있어. 알겠지? 얘를 통분을 해버리면 여기가 이제 뭐 네모분의 세모라고 하면 무한대를 만들어봤던 이 x를 갖다가 약분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것도 극한값이 구해지는 상황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키워드가 어차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루트가 있는 거 유리화 시켜줘서 극한값 구한다. 이게 키워드고 0 곱하기 무한대 또는 무한대 곱하기 0은 무조건 뭐한다? 통분을 한다. 통분만 하고 나면 이제는 그냥 첫 단추 딱 우리가 채우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어렵지 않잖아. 그래, 안 그래? 첫 단추만 딱 뽑아버리면은 쭉쭉쭉 그냥 풀어버리고 되는 거야. 알겠지? 이 정도 내용이고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이 친구가 거의 나올 확률이 많고 얘네들 같은 경우는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 더군다나 이 친구는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함수 계산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문제고 얘는 계산이 좀 복잡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 왜? 유리화를 시켜주고 뭐 이래야 되니까 얘는 나올 확률이 거의 적다. 이렇게 정도로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문제 좀 풀면서 선생님이 더 얘기해 줄게. 자, 넘어와서 보겠습니다. 어디서 보냐면은 4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4번도 딱 어떻게 돼 있어 얘들아? 그냥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무한대 곱하기 0을 갖다가 굳이 어떻게 했어? 그냥 하나로 그냥 묶어버렸어. 왜? 그만큼 뭐 중요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돼. 중요하면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아까 0분의 0꼴은 몇 개 있었니 얘들아? 있었어, 두 문제가. 그치? 이렇게 두 개 있었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한 문제가 있었잖아, 한쪽이. 근데 얘는 뭐 해서 두 개를 묶어서 한쪽으로 했단 말이야. 그만큼 별 볼일 없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4-1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뭐냐? 루트 x제곱 플러스 2x 빼기 x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이건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뭐 처음에는 니네가 뭐 잠깐 새로운 걸 배우다 보니까 이거 뭐지 하는데 공부 조금 해보면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어. 왜? x 무한대 집어넣어. 얘 무한대잖아. 얘도 뭐야? 무한대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뭐라 그랬니? 루트가 있고 없고. 그쵸? 루트가 없는 거 한번 해볼게. 2번 같이 해버리고 금방 하니까.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 문제야.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2x 세제곱. 자, 2x 세제곱 마이너스 뭐 4 따지게 한다고 해. 별거 없으니까. 자, 일단은 얘는 루트가 있고 루트가 없잖아. 그치? 그러면은 루트가 뭐한 거는? 루트가 있는 거는 뭐가 나고요? 유리화. 유리화 어떻게 하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갑니다. 항상 이거에 짝꿍을 먼저 써주는 거야.
어차피 이거 분의 1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짝꿍이 1로 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루트 x제곱 빼기 2x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얘는 뚜껑 벗으니까 뚜껑 없애주고 뒤에 거 제곱이면 제곱. 그치? 너 이해되니 소변아? 그러니까는 어차피 이거에 친구가 붙는다.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게 합차야, 합차. 합차. A 더하기 B, A 빼기 B. 합차기 때문에 앞에 거 제곱하면 뚜껑이 없어진다는 사람이 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뒤에 거 제곱하면 이게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없어지고 2x만 남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지? 그려버리면 얘는 이제 뭐야? 다시 집어넣으면 어떻게 됐어? 무한대분의 무한대 형태가 되어버린 거야. 다시 이렇게 해고 놨더니 얘는 뭘로 바뀌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얘들아 뭐라고? 최고차항의 개수라고 했죠. 그러면 얘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얼마입니까? x1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얼마가 나오고 1이 나올 것이고 왜? 루트 안에서는 x제곱이 1제곱이니까 그럼 얘는 의미가 없고 얘는 2분의 1차니까 사실은 그치? 그럼 얘는 1, 얘도 얼마? 1 얘는 얼마? 2 답은 얼마? 1 이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야. 다시 한번 정리할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유리화를 시킵니다. 반드시. 그러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 돼요.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만 따져주시면은 그게 바로 답이 됩니다. 물론 학교 시험에는 이 정도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좀 더 복잡한 문제가 나옵니다. 뭐냐? 위에도 루트가 있고 분모도 루트가 있어. 그러면 이것도 유리화, 이것도 유리화 시켜줘야 돼. 그럼 식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문제 있으니까 풀어줘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 친구 볼게요. 이 친구는 이렇게 보시면 돼.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자, 여기는 무한대잖아. 그게 안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도 뭐가 되겠어? 무한대가 되겠지. 그러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라는 거 결론적으로. 알겠지? 그럼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하냐? 최고차항에 뭘로? 최고차항으로 묶어버려. 최종 운항길이 묶는 얘기는 뭐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세제곱으로 묶어버려. 세제곱으로. 알겠지? x 세제곱 묶으면 여기는 뭐가 될까? 2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죠? 여기는 x분의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곱하면은 4x제곱이 나오니까 최고차항으로 묶어준다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돼. 얘는 이렇게 되고 여기에 만약에 3x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다면 얘는 플러스 x제곱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치? 어쨌든 뭐 이렇게 돼. 자. 그러면은 x가 이제 무한대니까 이거 자체는 무한대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얘는 0, 얘는 0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는 얼마인지를 몰라서 계산 못하는 거지 무한대 곱하기 3은 무한대라고 해버리면 되는 거야. 그냥 우리가 무한대분의 무한대를 갖다가 1이라고 못하는 것 뿐이야. 이해되겠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차항의 개수로 그냥 계산을 하는 거지 무한대분의 무한대는 1이 아니야. 2가 될 수도 있고 3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야. 최고차항 개수에 따라서. 마찬가지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얼마인지를 내가 계산을 못하는 거야. 그래서 계산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알겠니? 그러니까 는 얘는 무한대고 자 무한대 곱하기 얘는 2 나머지 다 0. 그래야 그래. 그럼 2 곱하기 무한대니까 우리 얘를 뭐라고 보면 되는 거야? 발산이구나 라고 봐버리면 끝나는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우리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다고? 수렴에 있다고. 결론적으로 얘는 나왔나와? 안 나와. 그냥 배우기 위해서 교과서에도 한두 문제도 있는 정도야. 그냥 실제 시험에는 왜 지금 낼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걸 굳이 내가 지금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네. 이해되겠습니까? 지금 바로 이 두 문제가 뭐냐? 3번 무한대 빼기 무한대하고 관련 있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이번에 4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4번은 이제 0 곱하기 무한대나 또는 무한대 곱하기요. 그거를 말하는 건데 이것도 뭐 그냥 보시면 돼요. 자, 3번 문제 보니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1 여기는 x-1, x-1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봅시다. 여기다가 0을 한번 넣어보라는 거예요. 0, 0은 어떻게 되냐? 얘는 무한대가 되거든요. 왜? 0분의 어떤 특정한 숫자는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무한대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가 무한대, 얘가 무한대.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1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1.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무한대 곱하기 0. 그래서 얘는 뭐라고 내가 할 도리가 없는 거야. 그러면 무한대 곱하기 0은 우리가 무조건 무한대 0이라고 봐야 되냐?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야. 좀 더 정확한 감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쌤이 이거 3번 뭐 키워드에 뭐라고 그랬지? 키워드? 통분. 통분. 어디를 통분한다고? 과로 안을 통분한다. 한 얘기가 되겠지. 알겠지? 그러면은 여기가 자 x분의 1 곱하기 통분하면은 x-1분의 얘가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x-1 플러스 1이잖아. 맞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야? x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게 그렇지. 0을 무한대를 만드는 이 친구를 얘가 이렇게 없애줘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내가 답을 구하지 못하게 문제가 됐던 친구를 뭐 하는 거야? 얘가 없애주는 거지, 이렇게. 알겠지? 그러고 나면 이제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0 집어넣으면 1 곱하기 마이너스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답은 마이너스 1. 이렇게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히려 4번은 왜 안 나오냐면 그냥 딱 이거 하나야. 그냥 풀이야, 제가. 그러니까 뭐 복잡할 게 없어. 그냥 통분만 해버리면은 여기서 문제되는 친구 얘가 무조건 없애주고 집어넣으면 끝나는 그런 문제야. 그러다 보니까 얘가 사실은 메리트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공부를 더 해보면은 0분의 0꼴이 얼마나 대단하고 이게 얼마나 확장되는지 우리가 알 거야. 그래서 0분의 0꼴이 거의 나와. 시험은. 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요? 자, 그래서 너희들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일단은 정리가 돼 있어야 돼. 뭐냐면 자, 이제 종료할게. 최종 마무리. 자, 우리가 이제 극한값을 구한다는 거는, 극한값을 구한다는 거는, 1차적으로, 대입이에요, 대입. 뭐라고요? 대입하면 돼, 대입하면. 알겠지? 근데 이제 이것도 이게 있어. 뭐가 있냐면, 자, 선생님 좀 더 명확하게 해줄게. 극한값을 구해보라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봐야 돼.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보냐? 다항함수인지, 다항함수인지, 아니면 다항함수가 아닌 어떤 특수한 형태인지 우리가 봐야 돼. 알겠니? 다항함수는 뭘 다항함수라고 한다고 했지? 뭐 1차, 2차, 3차 이런 게 다항함수야. 알겠지? 물론 이렇게 분수 형태식으로 돼 있어도 분모 자체가, 분자 자체가 다항함수일 수 있잖아. 자, 어쨌든 극한값에서 다항함수가 되면은 1차적으로 대입하면 됩니다. 대입. 대입해서 뭐만 아니면 분모가 0만 아니면 그게 답이야. 알겠지? 근데 분모가 만약에 0이면 이런 형태들이 되는 거야. 이런 형태들. 0분의 0꼴이라든지 대비했는데 0분의 0꼴이야. 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야. 또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또는 0 곱하기 무한대. 이런 형태가 돼버리는 건 답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답을 못 구할 때는 이제는 뭐 해야 돼? 그치? 네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지. 첫 번째 형태가 바로 뭐야? 0분의 0꼴이 됩니다. 0분의 0꼴도 몇 개로 나눠요? 두 개로 나누죠. 어떻게? 루트가 없는 거고 루트가 있는 거. 루트가 없는 거는 인수분해. 왜? 0, 0을 만든 친구를 찾아내서 걔를 없애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최고로 뭐 하면 됩니까? 대입으로 항상 마무리가 되는 거야. 대입으로. X값 집어넣는 걸로. 알겠지? 그 다음에 루트가 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한다고? 유리원.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대입으로 만든다 됩니다. 알겠죠? 자, 두 번째는 뭐였어요, 얘들아?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이었죠. 그래, 안 그래?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은 그런 경우로 최고차항,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다라고 볼 수 있고, 혹시라도 뭐 추가적으로 뭐 만약에 얘는 n제곱인데 n 플러스 1제곱 이런 식의 분자가 커. 분자가 크면은 얘는 무한대.
얘는 n 플러스 1인데 얘가 n이야. 분모가 크면은 0. 이 정도 따지면 조금 많은 i 되겠지 그래도.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입니다. 이것도 두 가지가 있다 그랬지? 루트가 없어, 루트가 있어. 루트가 없다, 무조건 무한대. 잘 안 나온다. 그치? 어. 그니까 니네가 이 정도까지는 안 보고 쭈쭈쭈 다 정리가 돼. 그게 개념이 잡힌 거야. 그래, 문제 딱 보면은, 어, 이거 뭐더라? 어, 이거 딱 끄집어내는 거지. 이 문제를 봤을 때, 이거 뭘로 풀어야 되지를 모르는 건 아직 개념이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개념은 뭐냐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올 수 있게 딱 떠오르는 게 개념이야, 그게.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푼다고 개념이 되는 게 아니야. 문제를 못 풀면, 그 문제 속해 있는 개념 파트를 다시 한번 봐야 보고, 이길 거 익히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돌아와야 되는 거야.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렇게 안 하죠. 뭐 하는 거야? 문제를 통해서 내가 개념을 잡겠다. 문제만 들이다 푸는 거지. 중점도 문제까지는 그렇게 해도 잡혀. 근데 이제 상문제는 뭐 하고 있어? 내 자취를 감추고 있어. 나 누군지 안 밝히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개념도 없는데. 못 잡아내지. 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얘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유리화. 유리화 하고 나면 무한대는 무한대. 이렇게 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죠. 됐지? 마지막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 얘는 뭔가? 통분. 대입 했으면 마무리가 되겠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내가 이제 집어넣을 수 있는 다함수 형태가 돼버리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다함수가 아니라는 거는 뭐냐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어. 일단 절대값 함수라든지 또는 가우스 함수라든지 또는 구간이 나누어진 함수라든지. 무슨 뜻인지 알겠지? 우리가 처음에 했던 게 이쪽 친구들이야. 그럼 이런 친구들인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니? 그렇지. 좌극과 우극을 구해서 그게 같은지 다른지를 확인하는 거지. 그래서 같으면은 너는 그 값값 얼마야? 다르면은 너는 그 값값 없어? 이러면 되는 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사실 이거야, 이거입니다. 배운 게. 그리고 여기다 이제 첫 번째 이제 맨 처음에 했던 건 뭐냐면은 약간 요상무리한 그래프를 주고 좌극한 값이 얼마냐, 우극한 값이 얼마냐 이런 거 이제 구했던 거. 그거에다가 이제 이게 플러스가 된 거야. 근데 사실은 이 그래프 보고 니네가 뭐 1에서의 뭐 좌극과 우극과 이런 거 구하라는 문제는 발전 문제 쪽만 니네가 조금 공부해가지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변형하는 거 알려줬잖아. 그것만 딱 잡으면 여기서 틀릴 이유가 없어, 이 문제는. 수능에서 이 문제가 반드시 한 문제가 나와. 시간이 항상 그랬어. 근데 내신에서는 여기서 일단 한 문제도 나오지만 이쪽 파트가 훨씬 내용이 복잡하고 많아. 이쪽 파트에서 문제가 당연히 많이 나와요, 내신 문제. 근데 그 중에서 탑은 누구라고? 이 친구란 얘기지. 알겠지?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은 되는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선생님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됐습니까? 자, 수업이 끝난 게 아니죠. 30번 문제 갑시다. 이제는 결론적으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제 다 하는 거야. 오늘 드디어 개념적인 부분을. 근데 앞에 있는 뭐 5번, 6번, 7번, 8번 이런 문제들은 뭐냐면 내가 이제 알고 있는 개념들이 응용돼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개념 파트는 다 있어. 사실은. 볼게요. 30번 문제 한번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가고 루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 분의 x의 n제곱 가열 뭐 루트 x의 n제곱. 이것이 알파일 때, 얘가 알파일 때 알파 플러스 n 값을 한번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자, 볼게요. 이 친구는 자 여기다가 무한대 집어넣으면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러니까 분모 자체가 무한대 빼기 무한대야. 그치? 분자에다 넣어보면 얘는 그냥 무한대고 그래 안 그래? 얘는 그냥 무한대고 이거는 뭐가 되겠어?
당연히 얘는 4제곱이고 얘가 제곱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얘도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되겠지. 즉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분자품으로 딱 걸쳐있는 애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도 유리화를 해야 되고 얘도 유리화를 해야 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해요. 복잡하지 않게 풀어줄게요. 선생님이 잘 보세요. 그럼 뭐?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간다. 유나이티 약간 선생님 더 좋은 방법을 이제 풀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는 건데 나 사실 기름칠을 안 해가지고 말이야. 기름칠 조금만 하면은 그냥 팽팽 들어갈 건데 아주 그냥. 파이팅. 복습해 진짜. 교연이가 다음 중간고사 80 넘으면 내가 부패 쏜다. 니네 둘이 점수가 상관없이. 왜 웃어? 안 돼? 아니 만들어줘야 돼. 그러니까 만들어야지. 선생님과 채은이의 경력과 석준이의 보살핌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아니 우리 그 고기 부패 또는 여기 생겨서 테라라고 광주에. 테라 좀 별로던데. 가봤어? 처음 생길 때는 많이 있었대. 아 그래? 오케이 그러면 고기 부패. 네. 한번 가자. 야 며칠 안 남았어. 두 달밖에 안 남았어. 파이팅.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일단은 이렇게 쫙 이렇게 거시고 이렇게 거시고 자 생각을 해봐. 이거 내가 해야 될 대상이 얘하고 얘잖아. 얘하고 얘.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이거는 먼저 어떻게 되겠니? 이거는 이거 짝꿍은 여기 올라가고 이거 짝꿍은 이로 내려오는 거잖아. 그치? 항상 짝꿍을 먼저 쓰는 거야. 짝꿍을. 자 선생님 일단은 조금 중간 정도 풀고 다시 한번 풀 때가 굉장히 습해서 바로 풀어줄게. 자 일단은 여기는 잘 써. 이렇게 써. 이렇게 x를 대고 쓰시고 누굴 쓰라고? 이거에 짝꿍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다시 이걸 짝꿍을. 당연한 얘기예요. 짝꿍 누가 되는 거니? 루트 x 4제곱 플러스 1 플러스 x 제곱 이렇게 되겠죠. 가능하겠습니까? 마찬가지 얘네도 일단 그대로 원래 있는 거에다가 있던 거에다가 누구? 이거 짝꿍 루트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x 이렇게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러고 나서 일단 서로 지금 그냥 뭐한 것 뿐이야? 그냥 짝꿍 써주고 짝꿍 써준 것 뿐이야 일단은. 그치? 그러면 이제 누굴 해줘야 돼? 이걸 일단 계산해야 되겠지.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된다고?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이 뭐라고 얘들아? 뚜껑 없어지는 거라고. 뚜껑 알겠지? 뒤에 거 제곱은 뒤에 거를 제곱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얘하고 얘하고 없어지네. 맞아? 누구만 남았어? x만 남았어. 자 정리해서 써보면은 이거는 없어지고요 x만 이렇게 남은 거지. x만 가능합니까? 오케이 가능해. 자 이번에 누구 정리해줘야 돼? 누구? 위에 거에 이 친구 정리해줘야 되겠지. 얘는 가만 냅두고 짝꿍이 있으니까 원래. 그럼 이거는 마찬가지야. 앞에 거 제곱하면 뚜껑이 이렇게 없어져. 뚜껑이 얘는 제곱이 내 제곱이 돼서 이렇게 없어지게 이렇게 없어져. 그럼 어쨌든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런 개념이 되니까 1도 의미가 있어 없어? 없겠지. 결론적으로 얘도 싹 없어지고 누구만 남냐? xn제곱만 남겠지. xn제곱.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는 이제 뭘로 바뀌냐? 당연히 얘는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야. 거기다가 이걸 곱했으니까 얘는 무한대 형태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해되겠어 안 되겠어? 얘도 무한대 곱하기 더군다나 무한대 얘도 무한대가 되겠지. 즉 전체적으로 뭐가 되냐? 무한대 분의 무한대가 된 상황이야. 지금 이제 바뀌어서. 선생님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 번째 거에서 루트 빼기 루트가 바뀌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린다고 얘기했었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은 이 친구가 뭐라 그랬냐 여기서? 알파라는 값이 갔는데 얘가 갔는데 0이 아닌 이 값을 갖는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최고차항의 지수가 같다. 최고차항이 같다는 얘기지. 최고차항이 뭐라고? 같다는 얘기지.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몇 차입니까? 빨리빨리 몇 차? 2차. 얘 몇 차?
2차. 그러면은 얘는 지금 몇 차? 1차. 얘는 몇 차? 1차. 결론적으로 얘는 2차 곱하기 얘 몇 차? 1차. 결론적으로 아래 동네는 총 몇 차가 되는 거니? 지수끼리는 더하기잖아, 그렇지? 아랫동네는 뭐가 되는 거야? 3차가 돼야 되게, 3차가 되는 거지. 근데 윗동네는 얘네가 1차였고 xn차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당연히 n값이 뭐가 돼야 되겠어? 2가 되면 되겠다, 그 얘기지, 뭔 얘기야. 되겠니? 오케이. 자, 그러면은 아, n값은 얼마다? 2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해봐. 이런데 딱 풀다 보면은 속에서 막 씩 웃어진다니까, 진짜. 아우, 이런 것도 풀 수 있어. 이런 자신감. 좋아. 좋아. 그러고 나면 이제 차수 내가 맞춘 거잖아. 얘가 뭐 해가지고? 2차 해가지고, 그래, 안 그래? 그럼 이제 누구만 따지면 되는 거니? 최고차항의 개수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최고차항의 개수는 얘는 어차피 1이고 1이니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 곱하기 관계니까. 그럼 여기서 얼마가 나오니까? 1 나오죠. 여기서 얼마 나오니까? 1 나오죠. 그럼 얘는 2야, 2. 그치? 여기서도 1 나오고 여기서 1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럼 얘도 2가 되겠지. 그러면 알파는 뭐가 되겠어? 1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네. 그래서 알파가 1이어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3. 이렇게 나오는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오! 지금 한번 봐봐. 되게 복잡해 보이는 문제, 발전 문제 사실 이런 문제 나오잖아. 진짜 리니어학교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은 한 80-90% 다 틀려. 못 맞춰. 100번씩 나오면 찍어서나 맞추지. 알겠니? 연습해서 하여튼 튼튼하게 열심히 준비를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이제 4번까지 해가지고 30초까지 해가지고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개념과 연관된 문제들 다 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일요일날 만나서 다 해결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고생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